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세진입니다. 오랜만이죠? 아, 이렇게 개인적으로 캐리어가 내일 야! 찰스! 저 찰스가 지금 귀에 있는데 뭐 이렇게 뭐하고 있어. 야, 인사해. 에용 해줘야지. 에용. 야, 이게 찰스의 인사입니다. 하루도 안 남았네요. 내일 오후 2시 비행기 출발이니까요. 그래서 의상부터 써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탈 때 이렇게 뒤에다 대고 비행기 타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기대야 되니까. 아, 복싱하다. 그리고 약을 좀 챙겨가야죠. 팬들이 저한테 고난 화가들 중에 이제 딱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그 화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물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망고운 물감, 유한 물감이죠. 짜잔. 너무나도 유명한 이런 포켓북 형식의 이렇게 조그만한 책도 있고, 이런 미술관 그림 책들도 굉장히 많고, 다 유화죠. 오빠가 그림을 그리니까 꼭 이분이랑 친해지세요. 잘 알겠지만,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지만 많이 친해지세요. 오빠랑 잘 어울려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당연히 빈센트가 태어난 곳을 가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오빠는 네덜란드로 가셔야 돼요. 거기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와 함께 네덜란드를 간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네덜란드를 가면, 와, 제가 네덜란드를 가다니. 아, 많이 기대되네 진짜. 드디어 오늘 그 네덜란드로 떠나는 날입니다. 날이 밝아서. 전혀 모르는 곳을 가는 거랑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행 갈 때. 근데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완전 관심이 없었어요. 가볼까라는 생각도 저는 못했었던 나라예요. 뭐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뭐 튤립의 나라 정도나, 아니면 뭐 풍차의 나라의 정도나, 하이네켄이라는 맥주가 있잖아요. 그것 말고는 하나도 모르네요. 사실 여행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은 어젯밤부터 가 있었으니까. 15분 남았습니다.
드디어 첫날이 밝았습니다. 자, 오늘은 예정대로 미술관에 두 곳을 갈 예정이고요. 드디어 제가 네덜란드에 온 목적인 빈센트를 만나러 왔는데, 이제 사실 빈센트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대신 이제 그림을 보러 왔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오늘. 자, 가시죠. 자, 이제 여기서 숙소에서부터 약 1km를 걸어서 이제 반 고흐 미술관을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잡으면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엄청 보이겠다. 자, 여기도 자전거. 여기도 자전거. 자전거 진짜 많죠. 자, 왼쪽에 보이는 게 자전거 도로입니다. 자전거 센싱 달리죠. 자전거들이 다 좀 되게 위험할 정도로 좀 빨리 달려서 정말 자전거 조심해야 돼요, 네덜란드는. 그렇게 좀 이제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그만큼 사고도 많고, 그래서 일단 네덜란드 여행을 오면은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전거는. 자, 여러분, 여기는 네덜란드의 공원입니다. 공원. 달맛이야. 그래서 왠지 될 것 같아 너의 얼굴에 살짝 웃음 완전 유치 찬란했었는데 그저 후회 막심이었는데 네 맘은 어떨까. 아, 고맙습니다. 진짜 여기는 미세먼지 같은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기가 더 좋게 느껴지고, 공기 좋은 곳에 공원을 만든 건지, 공원을 만들어서 공기가 좋은 건지. 유럽의 네덜란드의 공원이 다르긴 다르겠죠, 진짜. 와, 뭔가 서리가 껴가지고 공원 좋네요. 너의 목소리 살짝 떨린 나름대로 연습했었는데 왜 이렇게 심장 쿵쾅이. 눈앞에 보이는 건물이 반 고흐 미술관입니다. 이히 도착해버렸다. 실컷 구경해야지. 오는 길에 이제 커피도 사가지고 커피 다 마시고 들어가서 실컷 구경할 겁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저처럼 빈센트의 작품을 보고 싶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저뿐만 아니라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죠? 이제 티켓을 끊고. 아니, 한국과 하나 있다고 하는데 도스트 하나 끼고 하죠. 네. 자, 오케이. 또 오케이. 와, 이렇게 많이 나와. 아, 도슨트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4장 나오는구나. 야, 여기는 도슨트가 한국어 지원하는 거 맞죠? 제가 이제 오디오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그냥 티켓 내가 여기입니다. 아, 네. 네. 제가 빈센트의 작품을 보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을 잘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저한테 좀 거는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재진 오빠는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낄 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될까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걸 제가 팬들한테 또 제 식으로 또 설명을 해주고, 그 그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혹은 뭐 개인적인 느낌점을 얘기를 하는 거는 정해진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혼을 담아서 제가 이런 멋있는 그림들을 제가 현장에서 마치 도슨트 해주는 것처럼 설명 해줄 걸 생각을 하면은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아마 팬들의 기대가 더 클 것 같기도 해요.
말씀들을 미리 들어봤는데 이렇게 뭐 구체적인 설명보다도 그래도 이제 한국말로 안내를 해주니까 굉장히 좋네요. 그림 진짜 잘 그리는 사람. 그림 좀 그리는데. 마띠에르가 부처국이 너무 보이다 못해 튀어나왔는데요, 아예? 저렇게 그리는 화법이 있기는 한데 물감 많이 들어가죠, 저렇게 그리면. 네. 팔레트 되게 더럽게 쓴 건데 일반적인 팔레트는 물감을 다 짜놓고 꺼내서 여기다가 배색을 한 다음에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몇 번 썩지도 않고 몇 번 썩지 않고 바로 바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런 기법은 여기서 덜 썩고 캔버스에 옮겨 발랐을 때 거기서 벌어지게 만드는 색깔들이 거기에 반하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섞여서 벌어지는 그 색깔. 좀 색감을 보죠. 감을 보고 그리고 이제 저도 똑같이 겪게 되는 그 캔버스 공간 안에서 어떤 사물을 그려낼 때에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이 다른 화가들은 이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보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 놀랐던 것들은 사진으로 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 물감이 그 캔버스 위에서 자기들끼리 섞여 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 색깔들 있잖아요. 그게 놀랐고 그것 자체가 자기만의 고유의 그 그림 그리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정말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그림 그리는 느낌이 내내 들었어요. 이때는 저만 잘 갖고 놀아요. 작은 붓으로 수염부터 막 피부 결하고 오히려 쓰고 있는 쓰이는 색깔들을 보면은 그게 빈센트의 어떤 그런 되게 안 좋았던 삶이랑 다르게 되게 화사한 색깔들 굉장히 많아요. 따뜻하고 안전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실수로 적은 것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 거기 사용된 총이 리벌브라는 총인데 그 동네에 어린애인가 청년이 두 명이 그 총 갖고 놀다가 쐈는데 하필 여기 나와가지고 방고가 그리고 있는데 그걸 맞은 거예요. 죽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청년 두 명이랑 빈센트랑 아는 사이인데 그냥 이 친구들한테 괜히 그 뭔가 죄를 덮이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그냥 죽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고 뭐 어떤 그런 검증들을 통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었다라고 가정을 했었거든요. 사실 빈센트가 그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뭐 어둡고 암울했던 걸로 이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림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오히려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림을 보면요.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다고 작품들을 되게 좋아. 되게 우울해 보이는데 불구하고 구도가 너무 안정적이 돼서 너무 좋아요. 그냥 타롯 카드로 써도 참 좋을 것 같고 구도가 너무 안정적이어서 색채가 너무 좋아서 흰색 그리고 피코크 블루 같은 색깔이랑 그리고 올리브 그린 딱 한 세 가지 정도 색깔이 안 보여요. 이것도 노란 계열에만 있어도 좋고 그래서 선물을 넣어줄 거라면은 색채가 좋은 게 나니까 이 그림 정말 재밌었네요. 이 안에는
이제 제가 자 볼까요? 그 박물관에서 봤던 작품들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들을 이렇게 짜자잔 짜자잔 짜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더 큰 사이즈의 또 인상 깊었던 것들을 또 이렇게 준비했죠. 조정 그리고 그 큐브형 물감에 볼펜도 이렇게 세 자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께 다 드릴게요. 이곳은 이제 오늘 두 번째 목적지인 클레일러 밀러 미술관이고요. 공원 안에 지어진 미술관이라가지고 보이시겠지만은 이렇게 나무랑 들판이랑 그쵸 굉장히 한적한 곳이에요. 도시에 있는 어떤 그런 미술관이 아니라가지고 여기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빈센트 작품이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은 곳이에요. 그 반 고흐 박물관 다음으로 빈센트 작품을 또 많이 볼 수 있는 곳이고요. 가기 전에는 제가 했던 걱정이나 혹은 기대, 설렘 그런 것들은 그냥 다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 가니까 그냥 굉장히 신나지던데요, 진짜. 빈센트의 어떤 작품들을 보게 될까라는 이제 그때부터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비교하자면 수학여행이랑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되게 저는 계속 신났었어요. 영상을 보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어쩌면 또 팬들이 원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여기가 반 고흐 그림이 잔뜩 있는 곳이에요. 와. 일단은 색깔 정말 좋지 않아요? 파스텔 톤에. 근데 정말 저는 이거 보고 이 사람은 뭐 물론 제목부터도 어떤 그런 죽음의 문턱 앞에서 힘들어하는 이제 노인이 되는데도 색채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빈센트는 정말 유명한 그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까랑은 진짜 다른 것들 진짜 많다. 여기는 정물화가 좀 있네, 그죠? 오, 이것 역시도 뭐 그냥 원근감 같은 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괜찮고 그린 거래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에 흐름인데 그러니까 유행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사실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나는 사실적으로 말고 내가 보이는 대로 뭐 그릴 거야 라고 이제 튕겨져 나오는 게 되는 거죠. 다르게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고 그래서 다양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들이 이제 양상을 보이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여기 19세기가 와 이쪽은 이쪽 계열은 다 좋다 진짜 그죠? 예 이쪽 애가 다 좋은데 다 여기는 다 좋아요 그냥 어? 여기 있다 아까 그 유명하다는 그림이다 아니 영화에 보면은 이런 거 막 훔치려고 도면 쫙 펼쳐놓고 여자가 막 이렇게 분장도 하고 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봐도 되고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작품이잖아요.
기획전인데 한번 끝나고 나면은 또 몇 년 있다 와야 되는데 지구를 한 바퀴 돌고 혹은 기획이 없으면 그냥 또 돌아가는 거고. 제가 정말 행운아인 게 예, 너무 고맙게도 이렇게 네덜란드에 와서 실제 작품을 이제 본 거죠. 봤고 보기 전까지는 정말 실감을 못했는데 이미 이렇게 뭐 어떤 저도 이제 좀 변화가 생겼는가 봐요. 그러니까 계속 그림을 봐가지고 제가 달라졌는지 그 두 번째 갔던 장소에서는 이미 저도 좀 그림을 받아들인 데 좀 달라져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렸을 때는 이제 뭐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완전 자기의 멋에 빠진 것 같아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는 거죠. 이제 뭔가 그렇게 흐름이 쫙 보이지 않아요? 막 툭툭툭, 착착착, 툭툭툭 이렇게 그 박물관에서 봤던 그 빈센테가 썼던 팔레트에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많이 썩지도 않고 위에서 벌어지게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만들어지게 하는 거. 마테르가 상당하죠. 물감이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딱 봐도 뭐 물감 많이 들어가는 건 그림은 정말 실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그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이번에 이제 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제 모르는 작가의 작품을 보면은 사실 뭔가 좀 필요하죠 정보가.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 걸 보게 된다면은 어떤 감정이 느껴지냐면은 그 100년이라는 지나온 시간이 좀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작가는 죽고 없지만은 뭔가 이렇게 그림이 남아서 그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남겨져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달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팬분들도 꼭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좋아요. 이번에 보고 또 집에 가면 또 보려면 또 12시간 반 타고 온 다음에 다시 또 세바스찬 불러가지고 또 차 타고 여기 또 와가지고 제 인생의 마지막 보는 거 같은데 진짜로. 와 근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빈센트 그림이 많죠? 우리나라에선 하나 보려면은 전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 뭐길래 이렇게 빈센트 그림이 이렇게 많은 거야? 와 진짜 나라의 보배다. 나라의 보배야.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도 꼭 네덜란드 와가지고 박물관이랑 여기 미술관에 꼭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빈센트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이곳에 오면은 줄 안 서도 되고 제재하는 사람도 없고 실컷 사진 찍어도 되고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이거 보러 온 사람들은. 같았다는 어떤 그런 기분도 들었고 아쉬운 기분도 들고 이제는 좀 볼 수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마치 이제 헤어지는 느낌도 좀 들었고 남겨진 감정들은 굉장히 그냥 편안하고 아름다웠었던 색채로 기억이 되고 남겨져 있어요.
드디어 잔센스칸스에 도착했습니다. 자, 뒤에 보이는 거는 박물관이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돌아서면 자, 뭐가 보이나요? 보이죠? 저 풍차들이 있는 곳 잔센스칸스에 드디어 제가 도착했습니다. 그 풍차가 주는 인상은 평화롭고 한적한 모습이 보이는 그런 구도가 굉장히 좀 마음을 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사진도 찍고 그림 그리고 싶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레아 코레아. 와, 근데 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한국 사람인지 알아? 공기가 좋으니까요. 야, 이 잔디빛깔이나 돌판이나 너무 선명하고, 이야, 정말 파란 색깔은 파란 색깔이고 주황 색깔은 주황 색깔이고 녹색은 녹색이고, 이런 데서 태어나가지고 그림 그리고 그러면은 정말 그림 잘 그려지겠다. 그죠? 이 보여지는 색깔들이 다 선명하니까. 이야, 저기 동물농장이다. 저기를 가까이 가야 되겠다. 염소, 흰 염소, 뿔 염소, 오리, 닭. 와, 신기하다. 아, 진짜 신기하다. 저 오리. 오리야. 자, 조그만 미니 다리를 건너고. 이 집이 여기도 이제 기아장을 써가지고 신기하네요. 목조 건물로 알았는데 목조 건물은 맞기는 한데 아무튼 우리나라랑은 정말 다르긴 하네요. 여기 유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와,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이쁘네요 집들이. 살고 있는 집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진짜 확실히 좀 가까이서 보니까 더 아기자기하고 더 정말 무슨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요 집들이. 일단은 깜짝 놀랐어요. 풍차를 직접 봤을 때 색깔이 너무 컬러풀해가지고 노란색, 뭐 녹색, 연두색, 주황색 이렇게 아주 되게 이쁘네요. 우와. 저 멀리서부터 여기 도착하자마자 여기가 딱 와보고 싶었는데. 우와, 장난 아니다. 아, 저기가 스팟이네. 오. 와, 여기 완전 좋은데 여기. 와. 이제 여기서가 딱 이미지가 이제 그 제일 유명한 그 이미지가 딱 연출되는 딱 그곳인데요. 뭐 네덜란드 하면은 풍차의 나라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이미지나 혹은 네덜란드를 검색했을 때 제일 먼저 뜨는 그 관련 이미지들에 나오는 모습 있잖아요. 오늘 날씨까지 좋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한번 여기서 대충 스케치를 한번 해보고 그려볼까요 여기서 한번? 왜냐면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런 네덜란드에서 제가 멋진 곳에서 그림을 그려내면은 그런 모습을 팬들이 좋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길거리에서 그림 그리고 그러는 거 안 하는데 그냥 준비해왔죠. 자, 가봅시다. 아우, 궁둥이 차가워. 잔센스칸스에 왔으니 풍차를 그려야죠. 되게 예쁘네요 여기 색깔이. 뭔가 그림 그리고 있는 제가 스스로도 뭔가 특별하다는 무슨 기운이 막 느껴지는데 지금? 오리가 왔다 갔다 하고 앞에 풍차가 있고 진짜 이 기분 되게 새롭다 진짜.
제가 스스로도 그런 곳에서 그런 그림 같은 걸 그리고 있는 제 모습이 그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 이제 네덜란드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면 진짜 그림들이 절로 막 붓이 춤추듯이 그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야, 너네 느낌? 신기한 애들이네. 와, 근데 궁둥이가 너무 차가워서 얼어 터질 것 같아요 지금. 궁둥이가, 이게 궁둥이 한번 누가 만져봐줬으면 좋겠는데 궁둥이 진짜 차가워요. 와, 손이 얼어가지고 잘 안 그려져요. 와, 진짜 안 그려진다. 와, 제가 그리고 있는데 손이 너무 시려워가지고요 못 그리겠고,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미지를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따뜻한 곳에 뭐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더 그려볼까 합니다. 만드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이렇게. 와, 빵을 반죽하는 데 피는 거. 이름이 신기하네요. 딱 찍는 건가, 이렇게. 와, 이런 세트는 진짜 괜찮다. 이야! 그 유명한 와플이네요. 국민 간식. 안 먹어볼 수가 없죠, 이거를. 완전 맛있는데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사네요. 특히 와플. 그리고 국민 간식이라고 얘기하는 시트루프 와플. 이곳이 옛날 방식을 그대로 와플을 만들고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더 맛있고. 여기 창가로도 풍차가 보여서. 근데 여기서 그림을 또 그려볼까 합니다. 저기 멀리 있는 풍차를 그려봐야 되겠다. 사진도 사진이지만은 거기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창밖에 보이는 풍차의 모습이 또 색달라서 이제 그리고 싶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풍경화를 그리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좀 보고 그리질 못하면은 나중에 사진 보고 그리더라도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서 보고 그리는 게 제일 좋죠. 그림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무슨 사생대회라든가 야외 스케치 같은 거 꼭 하잖아요. 그때랑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어렸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 다 배우는 게 이제 뭐 동네 근방이나 혹은 뭐 유명한 뭐 산 이런 데를 주제로 이렇게 야외 스케치를 배우는데, 와, 외국에서, 그것도 유럽에서, 네덜란드에서 풍차가 보이는 곳에서 앉아가지고 아주 기분 완전 좋아요. 완전 행복한데요? 정말 신기하네요. 근데 이런 모습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고 그린다는 게 안 느껴지기도 하고. 지나고 나서 이제 느껴지는 것들은 역시나 색깔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남는 것들이. 한 빛이 그 들판에 있는 풀들을 너무 선명하게 색깔을 구현해주고 또 곳에 이제 노란색, 그리고 주황색. 그러니까 색깔만 참 남는 것 같아요. 사람은 정말 이 시각적으로 많이 느끼는 걸로 사람이 의존을 하거든요. 보이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슬퍼지고 뭐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데 정말 충분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힐링 됐던 장소였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좋죠. 아, 근데 정말 이게 안타까운 게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겠지. 너를 위해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이제 가는 동안에 바다 쪽으로 삥 둘러서 있는 섬이다 보니까 내륙 도시에서는 좀 볼 수 없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갔었어요. 이곳은 마르케 섬입니다. 네덜란드 하면은요, 아시는 분은 아실라나 남학신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저곳에 지금 남학신을 파는 곳이 있어요. 저도 이게 멀리서도 보이는데 그 남학신 위에 이쁜 그림들을 그려놓은 게 굉장히 다양하고 이뻐 보이더라고요. 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알로. 진짜 많다. 우와. 어? 이거 이쁘다. 그쵸? 따뜻한 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범선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치즈도 유명해가지고 이렇게 젖소들이 있는데 이 소들이 몽땅 다 남학신을 싣고 있어요. 소리 들리나요? 소리? 나무로 만들었어요. 치즈가 생각나는 젖소들이 잔뜩 그려져 있고 그리고 풍차 이런 것들이 막 그려져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남학신도 있고 이게 일할 때 신는 신발이라가지고요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딱딱한 게 떨어져도 전혀 발이 손상이 안 되게끔 보호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보면은 굽도 있어요. 굽이 상당히 좀 있죠. 아까 자센스카스 갔을 때도 그랬었는데 뭐 어제 미술관도 그랬지만은 이게 풀밭이 좀 진흙이 좀 있어가지고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신발이고 뭐 이제는 안 신게 됐지만은 그렇게 기념을 해서 만들어져서 팔고 있는 거예요. 저기 치즈샵이라고 앞에 가판대가 진짜 크게 돼 있는 게 보이나요? 가봅시다. 어서 오세요. Yeah. 와, 냄새 좋다. 와, 하이네킨 냄새가 확 나는데, 와. 정말 향이 그 맥주 향이 나니까 그 치즈를 더 부드럽게 해주는 향이 나서 더 좋네요. 야, 땡큐. 그 보여지는 그 색깔만큼 진짜 맛있어요, 치즈가. 다 먹어보고 싶은데. 와.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저. 와. 아니, 어쩜 그렇게 치즈를 맛보기용으로 다 맛보게 해주는지 진짜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하는데 많이 먹었어요, 진짜 치즈. 저 치즈 한 장이 먹은 것 같아요, 한 조각. 계속 먹었어요, 저. 정말 치즈의 새로운 발견이에요, 암만 생각해도. 야, 치즈 이렇게 많이 먹어본 적 없는데 그래서 마르켄에
남학생도 있지만은 근데도 자 이걸 하나 사가지고 가서 한국에서 먹어야 되겠네요. 이 하나 써서 갑니다. 일단 지금 저는 여기 되게 한적한 마을을 걷고 있어요. 좀 암스테르담에서 많이 벗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차량도 그렇게 없고 자전거도 없고. 이야 근데 여러분들 아까부터 봐서 눈치챈 거 하나 있지 않나요? 이게 왜 뭐가 있냐면은 그 네덜란드 대표하는 맥주 중에 하이네켄에 들어가 있는 그 녹색이 계속 등장해요. 아까 그 칸센스잔스의 풍차에도 그렇고 지금 여기 메르켄 섬의 일반 주택에도 외관에도 있고 혹은 빈센트 작품에서도 많이 보였죠. 이 그림이 그죠? 집을 그리면은 이런 녹색과 바닥의 연두색 그리고 지붕에 이 오렌지 색깔 쓰면은 딱 봐도 네덜란드 같을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이렇게 연이어서 보니까 이 진짜 그 하이네켄에 쓰이는 그 녹색이 네덜란드 색깔이었던 거예요. 아까 풍차에도 있었고요. 그죠? 그냥 네덜란드 그 자체네요. 이 색깔이. 이 녹색이 그 녹색이었구나. 네덜란드 색깔이었구나. 좋네요. 어쩌면은 네덜란드를 제일 사랑했었던 사람이 빈센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정말 쓰고 있던 색깔들이 정말 네덜란드 색깔인 것 같아요.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제가 막상 그림 그리려고 생각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자꾸 빈센트가 그렸던 그림들 색깔들이 자꾸 곳곳에 보여요. 자꾸 계속 따라다니듯이 아니 그냥 대놓고 이제 자랑스럽게 네덜란드 색깔인 색깔이라서 곳곳에 다 쓰고 있으니까 진짜 빈센트의 나라. 네, 이 나라. 제가 정말 촬영하느라고 사진을 못 찍는데 이거 다 사진 다 찍었으면 좋겠다. 너무 좋다. 좁은 골목들은 정말 그 동네 사람들끼리 친해야지 또 안 친해질 수도 없는 그 거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좋죠. 여기서 이렇게 이쪽 창문에서 저쪽 창문 볼 수도 있고 말도 걸고 쉽게 그냥 전화 걸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와 있는지 불이 꺼져서 자고 있는지. 좋죠. 날씨가 추워서 그렇지 정말 어디 되게 따뜻한 동네를 걷고 있어요. 정말 그 조용히 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걸으면 걸을수록 진짜 내가 유럽에 와 있구나, 내가 정말 유럽을 이렇게 걷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었던 곳을 거녀보는 것만큼 좋은 건 없잖아요. 뭐 발자취를 따라가본다고 할까? 혹은 타임머신 탄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쪽으로부터 그 요트가 보이네요. 요트 도시 보인다. 뭐 이렇게 네덜란드가 정말 좋은데 진짜 많네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좋은 기운만 받고 살겠다. 다 그림이잖아요. 그냥 조금만 걸어 나오면은. 와 여기가 이제 메르켄에서 유명한 이제 요트가 좀 몰려있는 곳이죠. 되게 조용해요. 되게 한적하고 이 골목 사이로 또 저기 멀리 집도 보이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이렇게 호수가 있고 눈부시네요. 저쪽에 요트가 모여있는 곳에 저기가 되게 이뻐요. 그 요트가 바다에 비쳐서 흔들흔들 거리는 게 되게 이쁜데 저게 되게 그림 같아서 저걸 한번 그려볼까 하는데 저 그림 같은 곳을 제가 그림을 그리면 그것마저도 그림이겠네요. 이야 아 제가 이러려고 진짜 네덜란드까지 온 것 같네요 진짜. 그림 그리면 좋은 게 일단은
변화되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이쁜 색깔이 캔버스에서 벌어지면은 정말 기분 좋거든요. 근데 그게 그릴 때마다 생겨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그림 그리게 되고.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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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트가 진짜 멋있네요. 근데 전 세계 어딜 가나 그 선박해 있는 노트를 보면은 굉장히 평화로운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혹은 어디론가 떠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도 보이고. 외국에서 어떤 사물을 보고 그리는 것도 처음이고, 더군다나 유럽 네덜란드에서 풍경을 그린다는 거는 안 믿겨져요. 계속 제가 이러고 있는 게. 요번에 이제 네덜란드 와가지고 빈센트 그림을 보고 나서 좀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게 좀 색조가 좀 더 다른 색조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팬들이 저에게 빈센트를 이제 추천을 해주고 관련 서적을 많이 보내준 이유들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이유가, 오빠도 이렇게 뭔가 유명한 화가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메시지는 되게 좋았어요. 오빠도 이렇게 유명한 화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이제 그런 서적들을 많이 보내줘서 제가 결국은 지금 네덜란드에 와 있는데, 제가 보는 눈으로 제 시각에서 빈센트 작품도 보고, 제가 보는 눈으로 같이 여행도 다니고 마을 풍경도 보고 싶더라고요.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화가 빈센트의 작품을 어떻게 보고, 그리고 그가 살았던 나라, 그의 나라를 다니면서 또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보는지 그렇게 말이죠. 그녀를 안았을 때 한 번 더 가 누군가가 꽤 큰 물개경을 그렸죠? 갈까요? 뭐냐요? 이걸 깬 물개경을 그려서 나중에 더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림도 그리지만 이제 JK 멤버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그림은 더 열심히 하는 게 분명히 JK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행이 저한테 큰 영향을 많이 줬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굉장히 좋은 색깔들을 가져가고요. 이 색깔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르켄섬에서 네덜란드에 대표되는 나막신과 치즈도 먹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요트가 정박해 있는 곳에서 그림 같은 곳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굉장히 정말 특별한 시간을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와, 언제 또 네덜란드 이곳에 이렇게 다시 오게 될지. 이곳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칸센스 잔스에서도 그림을 그리는 것과, 그리고 이곳에서 메르켄섬에서 그림을 그린 그 시간은 정말 특별했던 것 같고요. 정말 잊을 수 없었던 시간 같아요. 언제 제가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진짜로? 제가 했으니 선물이라셨죠. 용서할 수 없어요. 이런 나의 자신은 늦었어야 후회하고 있잖아요. 아직 못했던 말도 그녀에게 매일 전해줬던 사랑한다 말 아직 전해드리지 못한 걸요. 늦었단 걸 알지만 드릴 말이 있어요. 사랑해요.
이번 여행에는 매니저랑 촬영 날짜 이외에 좀 이틀 먼저 가거든요. 저랑 같이 이번 기회에 좀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뭐 벌써 친해지기는 했는데 좀 파마를 좀 더 한 거죠? 아니요, 머리 깎았습니다. 아, 네, 머리 저도 깎았는데. 자, 이제 숙소로 가기 위한 택시를 잡기 위해서 택시 승강장으로 이동 중인데 어떤 게 택시인지 어떤 게 경찰차인지. 아니요, 여기는 정말 신기하다. 테슬라가 택시로 있다니. 네덜란드의 첫 번째 숙소에 도착했죠? 매니저랑 저랑 먼저 도착해 있는데 내일 개인적인 계획은 호텔에서 가까운 카페에 가서 How can I show you you're my love 너 나를 선택해 여러분 추워요 네덜란드는 많이 추워요 네덜란드다 여기는 네덜란드야 날씨가 이렇게 흐리고 춥지만 여기 네덜란드야 네덜란드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 갈매기 한 번씩 울지 못하게 다가선 내 모습 조심스레 너 맞춰보는 발걸음 이제 마켓을 한번 둘러볼까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와. 우와. 핫도그다. 소세지 구울 때 양파도 같이 저렇게 구워서. 야, 여기도 와플이 또 있네요. 스트로프. 좀 출출한데 뭘 하나 사볼까요? 여기 줄 서 있는 거. 나도 궁금해가지고 여기 줄 서 있는데. 아. 제 차례는 올까요? 제 앞에서 다 팔릴 것 같은데 지금 한 접시 남았는데 제 앞에 팀이 가져갈 것 같아 큰일 났다 이거 스몰? 예, yep, 스몰 슈블? 예 아싸! 땡큐! 땡큐! 오래 기다려서 드디어 먹어보게 됩니다 이야 되게 달달해 보이네 궁금하죠 무슨 맛인지? 맛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또 이제 또 다른 곳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소란스럽고 음악도 큰 이곳은요 어떤 곳이냐면요 이제 푸드 할렌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술도 먹고 음식도 먹고 그리고 뭐 게임도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네덜란드 하면은 굉장히 대표가 되는 맥주 생맥주를 한잔 시켜서 진짜 맥주 맛있네요 네덜란드에서 멋진 곳에서 그림을 그려내면은 그런 모습을 팬들이 어쩌면 좀 원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눈부시던 너는 햇살 좋은 날 우연히 널 만났고 단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던 날 내게 보여주려 해 한 걸음씩 내 수채화로 나는 완성됐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이게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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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저기 보이는 겁니다. 저기는 풍차 세 개 중에 왼쪽에 있는 것과 이제 들판을 그렸습니다. 짜잔.